자, 지난주에 그한 얘기가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엄청 했어요.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엘리야는. 그러니까 뭐 선지자 중에 그러면 모세 엘리야 이렇게 하잖아, 구약에. 근데 그 엘리야가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엘리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성경 읽고 우리처럼 이렇게 구약 성경 읽으라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이러면은 사실상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안 듣기 때문에,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강력한 선지자를 내보내거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그 흑암의 세력이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왜 그렇게 악독한 흑암의 시대를 만드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은요, 오므리 왕조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왜그 아합시대가 그렇게 흑암인가 하면 그 아합이 그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는데 시돈의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시돈이라고 하는 데가 뭔가 하면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예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부자 동네니까 좀더잘 살자, 좀더 욕심스럽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시집을 와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우상 천지로 물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대로 놔뒀다가는 완전히 하나님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다른 것도 가져와서 섬기게 되니까 희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막그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죽고 나서 누가 대신해서 그 자리를 이어가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는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으킨 기적이 뭐냐면 뭐 독이던 것도 이렇게 탁 가루를 넣으면 해독이 되고요. 도끼자루가 물속에 탁 떨어지면 나무를 딱 던지면 도끼자루가 물속에서 쫙 올라오고요. 예? 엘리사가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요. 막 100명분의 식사가 막 넘쳐나고요. 그러니까는 엘리사 시대에는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 천지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있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대가 흑암 중에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만연된 그런 아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일으키는가 하면 선지자들 통해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아합의 오므리 왕조를 쳐부시고 새로운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아합이 있었던 그 왕조는 오므리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쳐부수고 나서 예후가 왕이 돼요.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되는데 이 예후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점잖은 말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왕을 세워가지고 예후라고 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 아합 시대에 그 아주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는 그 사명 중에서는 특별한 사명이죠. 개혁, 개혁. 우상숭배를 척결해서 다 청소하는 것. 이런 거를 예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후는 왕이 되자마자 아합을 쳐 죽이고요. 그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그 자식들과 그 모든 친척들과 해가지고요. 하여튼간에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핏줄 남아있는 거는 전부 다 칼로 쳐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라 그러니까요. 가서요. 얼마나 심판을 잘하는지요. 칼을 휘둘러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장군이거든요. 싹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바알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알 우상 섬긴 사람들 다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알 우상 섬긴 사람들 다 척결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바알 우상을 섬길 거다. 그러니까는 아합보다도 훨씬 더 내가 바알 우상을 잘 섬길 테니까 바알에 관해서 취미가 있는 백성들은 다 모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바알 섬기는 대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나오게 되면 나도 나가서
바알을 섬기고 막 축제를 열고 할 테니까는 국가적인 행사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눈치도 없이요, 야, 이제 그냥 바알 마음껏 섬기자 그러고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 자리로. 다 나왔더니 여기 나온 사람들 하나도 안 남기지 말고 다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알우상 섬긴다 해가지고 막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선택하라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외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다시 바알 섬기는 대로 가버렸잖아. 그랬더니 그냥 이번에는요 다 모아놓고요 내가 바알 섬길 테니까 상 줄 테니까 오라 해가지고요 거기 나온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완전히 피를 흘리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예호를 통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예후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기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는 일은요 심부름을 100점으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잖아요. 그럴 때 심판의 도구로 쓰면은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심판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심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는 심판 받으면 안 되죠. 예?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 모든 그 왕족들과 그다음에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 수백 명, 수천 명 죽였다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은 계속 가면서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또박또박 하고 있었다고. 그게 뭐냐면 껍데기는 신자고 껍데기는 개혁자입니다. 근데 속에 알맹이는 자기도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장작을 뗄 때 보면은 나무 가지고 이렇게 밀어놔야 되니까 사람의 손이 불길에 닿으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기 부직갱이라 그러죠, 그죠? 옛날에 장작 불 때 보신 거 아닐 거예요, 그죠? 이거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마지막까지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마지막에 부직갱이가 새카맣잖아요. 그 끝에가 불 속에 들어가면. 그런데 마지막에 장작불 다 떼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그냥 불 속에 던져놓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해놓고는요, 자기는 교회를 안 놔버리는 거예요. 충성하세요라고 해놓고는요, 자기는요, 농땡이 피고 그냥 노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지만은 속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룬 다음에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꾼 중에도요 파괴적인 일꾼이 있어요. 파괴하는 데 쓰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건설적으로 세우는 데 쓰는 일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 부합해야 되는가 하면 심판하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본보기로 보여주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예후는 그랬다니까요. 니네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러고 가서 죽였다니까 사람들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살아라고 하는 본보기는 못 보여준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50점밖에 안 되는 우리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너도 잘못했다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도구, 창조적이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 하 11장으로 가서요 11장 1절 말씀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여기 아달랴가 나오는데 아달랴 그러니까 이름이 어때요? 기분이 이 여자가 좋은 여자 같아요? 나쁜 여자 같아요? 아, 이세벨 그러면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게 좀 느낌이 좀 안 좋죠, 그죠? 아, 또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뭐 화장품 외제만 쓰나? 이세벨 그러면 고급 화장품이 생각나는가? 이세벨 그러면 제일 악한 여자의 대명사요. 아달랴 그러면 그 딸입니다, 그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시집을 왔는데 어디로 왔는가 하면 남쪽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인데요. 그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요.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아하방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죽였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그 아하시야도 죽인다고. 혈통이잖아요. 어머니가 아달랴니까. 예? 아하방의 딸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예후가 이 죽여요. 그러니까는 아달랴가 그거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잖아요. 유다의 남쪽 유다의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돼요. 우리 아들이 죽였어. 굉장히 슬프잖아. 그런데 딱 돌아서서 아, 이때가 기회다. 무슨 기회예요? 우리 아들이 왕이한테 죽었잖아. 내가 왕하면 되지. 간도 크죠. 그래가지고는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거기 혈통들이 남아있으면은 아하시야 대신에 또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요. 왕족들을 다 죽여가지고는요, 내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년 동안 왕노릇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쪽의 유다나라는 다윗왕의 혈통을 이은 그런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가 들어와가지고는 정상적인 왕위를 딱 중단시켜버리고 6년 동안에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왕노릇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것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전파하는데 열렬했던 이세벨의 딸인데 이 여자가 유다로 시집 오라가지고 바알을 전파하면서 왕권을 잡았으니까 남쪽 유다가 뭐가 되겠는가? 다윗의 그 왕조가 뭐가 되겠는가? 다윗의 나라가 뭐가 되겠는가? 아주 이게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풍전등합니다. 그런 이런 위험한 상태에 지금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에 시집오게 동기는요, 여호사밧 왕이 남북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나고 서로 간에 분단이 된 다음에 다툼이 있고 하니까 좀 남북 간에 평화시대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건 옳아요. 근데 평화시대로 가는 방법이 뭐냐면 아하방의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사돈관계를 맺으면 싸우지 않고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전쟁이 멈춰지고 서로 간에 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회해가지고 이세벨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며느리를 삼고 나서 보니까 아달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숭배 하는 일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잘못돼가지고는 결국에는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했던 그런 위기가 온 거죠. 그래, 우리는 오늘 우리가 대충 하면은 이것이 임기응변으로 그냥 무사히 지나가게 되겠다라는 이런 얄팍한 생각에 씨를 심었다가는 나중에 이 씨앗이 독버섯이 돼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먹어치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요. 신앙의 순결을 제대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이세벨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삼습니까?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니까 그것이 딱 드러나가지고 다윗의 혈통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이단들이 들어올 때요, 남겨두면 안 돼요. 아유, 이단 뭐, 아이고, 다 같은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게 혈통이 다르면요, 끝내가서요, 나중에는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암세포가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힘이 약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병약하거나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요, 득세해버리거든요. 그럼 발병 팍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생명이 위험해요.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안전하게 차근차근하게 우리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냥 좋아, 그냥 주일도 뭐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성경 아이고 안 읽으면 어때, 읽으면 어때, 기도하면 어때, 안 하면 어때, 처음에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흥청망청 문을 열어놓다 보면 나중에 그놈이 딱 세례를 잡게 되면 어느 기회가 되잖아요. 시험의 때가 딱 들어오잖아요. 위기의 때가 딱 들어오면요, 우리의 신앙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들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하고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멘토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딱 붙어 있을 때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백성의 자리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혈통이 무너지게 되는,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위기가 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 보존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했잖아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하는가. 11장 2절 말씀입니다. 밑에 시작.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가 있는데 다른 왕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손자를 다 죽인 거죠. 이 아달랴가. 그랬는데 그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살려냈는데요. 유모의 침실에 숨겨가지고 피해가지고 극적으로 살려냈어. 근데 이 일을 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고요. 그의 부인이 바로 요세바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데 왕의 누이 요세바 그랬으니까 고모가 되는데 그러면 아달랴의 딸이냐? 아달랴의 딸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다른 부인을 통해서 낳은 딸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 여호세바가 여호야다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 핏줄 중에 요아스 하나를 구사일생으로 살려냅니다. 그래서 6년 후에 이제 이 요아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가지고 바로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왕위를 다시 계승하는 혈통을 잇는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달랴를 다 쳐죽이고요. 그 역사의 그 잘못됐던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위기는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신실했다. 여호사밧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융화정책, 잘못된 면의를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터져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수 그 위에 있다.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먹어치웁니다. 우리가 계약을 잘못 썼거나 혹은 우리가 상황 판단이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요, 우리를 영원히 먹어치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 그 언약의 관계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파기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건져낸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때로는 실수하지만은 깨달음은요, 실수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하는 관계로 가는 언약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엎어진 그릇을 다시 세워가지고 축복을 그 그릇에 새롭게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위반된 적이 없어요. 나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깨닫고 7번 넘어지든 8번 넘어지든 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지 못한 것을 다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아스는 죽게 된 자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6년 동안에 숨어있다가 드디어 왕이 됐잖아요. 어린 나이에. 자, 그랬을 때 요아스는 어떠한 왕으로서 행적을 남겼겠는가.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려가지고 왕권까지 복귀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니까는 여호야다가 살아서 교훈하는 동안에는 따랐어.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풀렸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가지고는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으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기 싫다 해가지고 스가랴 선지자를 쳐죽여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한계가 그겁니다. 자기가 죽는 자리에서 살아서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뭐냐면 여호야다까지는 갔는데 그 아들 스가랴는 쳐죽여가지고는 하나님 옆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거든요. 한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더라도 끝까지 받는 게 중요하고요. 중간에 변질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가는데 나중 가가지고는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행했던 선한 일이 뭔가 할 때 성전 수리하는
그런 일을 기특한 일을 했어요.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성전 수리하자 그랬는데 우상숭배 많이 하다 보니까 성전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수리하라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도 23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아요, 성전 수리가.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제사장들이 이거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성전 수리 책임자를 정하고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따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 일을 제대로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성전 수리라고 하는 그런 선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좀 긴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데요 쌀 한 톨도 아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합시다 이래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수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 영역에 속하고요, 그리고 특별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는 일상 와가지고 그냥 성전에다 내놓는 이런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 우리가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고요, 상당히 조직이 필요해요. 그리고 목적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어요. 목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성취할 게 없어요.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 저희 뭐 가정 얘기긴 하지만요, 하여튼간에 매주마다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는 너무나 고맙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버스비가 13,500원이니까 얼마나 뭐 그 차 운전해서 가면 거기가 뭐 돈이 뭐 10만 원 넘습니다. 기름. 예? 그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요, 하나도 헛되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목적 정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 잘해야 된다, 믿는 가정 잘해야 된다, 이것도요, 목적을 정해야 돼요. 예? 대난대로 놔뒀다가 나중 가서 수습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죠. 이미 뿌리를 다 내렸는데 뿌리를 내린 걸 잡아 뽑으면요, 다 상해 죽어버려요. 그러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우리 하더라도요, 목적을 정해서요 그 일을 특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때는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전문가가,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못할 것도 능히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요아스 왕이 그런 선한 일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결실은 맺지 못하고 불신앙의 길로 갔다, 그런 역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보는데, 엘리사가 이제 자기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됐거든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하늘에 승천할 때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니까 엘리사 네가 다 해라 이러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죽을 때가 됐을 때 어떤 일을 시켰는가 하면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이제 엘리사도 다 죽게 생겼는데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 이제 그 사역이 끝날 때가 됐는데, 그럴 때 뭐를 했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돌아가면 다 책임 다한 거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비중이 그보다 더 컸어요. 어땠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병거와 마병이야 그랬거든요. 그게 이건 뭐냐면 군사 국방장관이다 얘기. 국방장관. 네? 국방장관으로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것까지도 엘리사 몫이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무슨 국방장관이냐?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그 영향력과 능력이 나라의 국방까지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선지자가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 시대는 굉장히 불신앙적이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누구 그늘에 먹고 산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 그늘에 먹고 산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를 통해가지고 나라를 보호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엘리사 시대의 그런 특별한 은총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한계가. 그러니까 언젠가는 엘리사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우리나라가 위태로울 텐데 어떻게 되지? 그래서 왕을 불렀습니다. 요아스 왕을 불러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가서 화살을 집어가지고 땅을 치라 해서.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 화살을 들고서 땅을 치는데요,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엘리사 선지가 그러는 거예요.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대여섯 번은 쳐야지 세 번 치다가는 그만두는 거는 뭐냐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다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이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엘리사가 안타깝게 느꼈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떠납니다. 그동안은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진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와서 몫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아람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과 그런 그 믿음의 굳건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요. 한 세 번 두드리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망해버릴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그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벌써 좀 날이 덥잖아요, 그죠? 저도 동복 입었더니 더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꽃방냄이가 언제 12일까지, 오늘까지입니까? 오늘 12일이에요? 오늘 12일입니까? 꽃방냄이 오늘까지요? 틀렸구만요.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요,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막 철쭉이 막 피었거든요. 예? 네? 근데 철쭉 중에는 흰 것이 제일 늦게 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보세요. 예? 네? 분홍색, 그 다음 뭐 연산홍 해가지고요. 그 분홍이 제일 먼저 피죠. 빨리 보세요. 좀 있으면 싹 없어집니다. 며칠 사이에. 좀 오래 가긴 오래 가지만요. 네? 벚꽃보다는 오래 가지만은 그래도 금방 없어져요. 그 은혜가요. 특별한 은혜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무한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예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 예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은혜 예배하는데요. 강력하게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유류 파동이 온다, 석유 파동이 온다 그러면요. 강력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가 다가온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세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했어요.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했거든요. 지금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사람은 그건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 죽는 것이지 그야말로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 사람 없어요. 알코올 중독이 됐거나 안 먹으니까 죽는 거지. 예? 정상적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트 가서 시식코너만 다 돌아다녀도요. 잘 먹어요. 예? 그러니까 정신이 문제라고 말해요. 정신이. 그러니까 이 말세에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준비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고 이제는 엘리사 선생님 부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서고 내가 스스로 일어서다 하도록 넘어지지 않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장 23절로 가세요. 다 같이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요아스 왕의 아들이 여로보암인데 이거는 여로보암 2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을 때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 1세죠. 그죠? 근데 여기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 2세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요. 41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 통치권을 행사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기록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초대 여로보암 1세의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성향입니다. 성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관심 없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지 의식주가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속의 역사와 이 거룩한 역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이력서를 써가는데 이력서를 쓸 때 세상에 이력서가 있고 여기에 경건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원하는 건 경건한 이력서입니다.
우리 교회 족보가 있어요. 그 이명서를 떼잖아요. 이명서를 떼면 여기에 학습을 언제 받았고 세례 언제 받았고 그리고 집사 언제 받았고 다 씁니다. 거기다가 이걸 떼가지고 가서 다음 교회 가가지고 이거를 제출을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예? 그런데 여기다가 쓸 때 내가 어느 부서에서 언제 무슨 봉사를 했고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건한 이력서가 관리가 돼야 돼요. 그 세례 언제 받은지도 모르고 세례 어디서 받은지도 몰라. 그 자기가 집사가 됐는지 권사가 됐는지도 몰라. 예? 이래 되면 이게 이력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뭡니까? 나이가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나이가 길 다 가도록 내가 대학교로 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삼성에 취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런 거 하나님 관심사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긴 여기세요.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과 똑같은 관심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뭐고 내가 해야 될 길이 뭐고 내 이력서를 내가 준비를 할 때 뭘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요 대학을 가는 거고 전공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연수도 하고 온갖 거 다 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스펙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이력서가 늘어나는 거에서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세상의 일을 중단하고서라도 와가지고요 교회 와서 풀타임으로 봉사하는 것들을 내 이력서에다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제일 센 데가 태국입니다. 예? 캄보디아보다는 베트남이 세고 베트남보다는 태국이 세대요. 그런데 태국이 불교 국가 아닙니까? 태국이 불교 국가인데 불교에 대해서요 굉장히 우리처럼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잖아요. 소승불교니까 자기 개인의 수도 생활을 따르는 불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속세에 있지 않고 출가를 하는 것이 그 수도의 근본이에요. 뭐 우리처럼 호국불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수도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군대를 가려고 하면 학교고 직장이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군대를 갔으면 그걸 신성한 의무라 그래요. 신성한 의무.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서는 사람 대접 받으려면 자기가 1년이고 2년이고 가서 절에 들어가서 사찰에 들어가서요 수도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런 사람을 인간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그 원리와 불교의 신앙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에서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물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철저하게 녹아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도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 내가 교회에 이런 봉사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력서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요 우리가요 그런 거를 다 중재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랍비가 된다고 해서는 굉장히 영광이거든요. 예? 그 랍비 교육을 받는데요 인류대학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하며 인류대학 하버드를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그 교육을 받았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목사 돼서 신학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신학을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목사 되기 위해서 싸구려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 와가지고 그냥 막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뜻을 정해서 한 가지라도 봉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한 가지 봉사하는 것 중에서도요 내가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이 일에 깊이 내가 뜻을 두고서 내가 세상의 일은 중단하고라도 내가 월급을 안 받죠. 1년 동안 세상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내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가장 강력한 통치를 행사했지만은 성경에서는 여로보암 1세의 그 길을 따라간 사람 한 줄로 끝내고 말았다는 거. 내 삶의 성공이 뭐고 내 삶의 성공이 뭐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라. 가서 이력서 한번 써보라 그러면요 세례받은 거 기억도 안 나고요 집사 받았는데요 서리집사라니까요 이게 서리집사가 스스로 잡사라 그런다고. 교회에서 집사 이상이 없습니다. 예? 교회에서 집사 후에 장로가 아니에요. 집사는 집사 그룹으로서 집사고요 장로는 장로 그룹으로 장로고요 권사는 권사 그룹으로 권사예요. 그래서 권사와 집사와 장로는 서로 임무가 달라요. 이 셋이 합쳐가지고 교회 직원이에요.
항전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이력서 쓰는데 자기 이력서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해가지고요. 삐딱삐딱하고 말입니다. 맡았는데 안 하고 거기다 막 전부 다 공간 다 비워가지고 어디서 하고 왔냐 그러면 뭐 했는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백살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만큼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줄이라도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아름답게 내 삶의 신앙의 이력서를 제대로 쓰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장 5절 가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여기는 이제 남쪽 유다의 얘기를 하는데 남쪽 유다의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 그러니까 북쪽의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한 통치를 행사했을 때 남쪽의 우시아 왕도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행사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나병 환자가 되어 문둥병 환자죠. 그렇죠?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다가 왕자 요담이 대신 치리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뭘 말하죠? 하나님께 이 심판받았을 때 주로 나타나는 병이 이제 문둥병입니다. 그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 됐죠. 그죠? 모세가 장가 갔는데 그걸 막 비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암한테 문둥병이 막 나타났죠, 급속으로. 그리고 여기 문둥병 된 게 우시아 왕인데, 이 우시아 왕.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의 그 선물을 가로챘던 누굽니까, 그?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 게하시도 그죠? 가가지고 나만 장군한테 선물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선물 받아다 자기 집에다 감췄잖아요. 그죠? 병은 엘리사가 고쳤는데, 그래서 그 자기가 중간에 가로챈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치셨다 했죠. 그죠? 급속하게 그거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시아 왕이 왜 문둥병자 됐냐? 우시아 왕 굉장히 유능한 왕입니다. 근데 왜 문둥병 됐냐면, 제사를 드리지 말라 했는데, 제사장 밀어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분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네? 사울왕이 제사장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급한 바람에 그냥 제사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시아가 했던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막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제사에 관계된 것을 자기 권한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 모독한 죄로 문둥병자 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했어. 그런데 자기 도체에 빠져가지고요. 교만해지잖아요, 교만. 높아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교만이란 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제사 드리는 건 내가 해치울 수 있다, 그죠, 왕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는 불법이다 그러거든요.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요. 나는 너무 못해요 라고 하는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건 마귀의 밥입니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과가 되면 안 돼. 너 잘생겼어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메뚜기예요. 메뚜기과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할 수 있다니까 나는 못해요 그래. 뭐든지 못한다네. 뭐든지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못해요라고 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요.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반대로요. 할 수 없는 것도 해치우고요.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에 병이 있었는데 병 때문에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병이 있는데 선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선교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잖아. 그러면 바울이 삐졌습니까? 아니죠.
깨달았잖아요. 내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해진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계시를 많이 주셨단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계시를 많이 주셨는데 바울이 몸까지 건강해지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쓸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쓸 것이고요 자기가 선교하고 나서 뭐라 할 겁니까? 내가 이만큼 선교했다고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병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약할 때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고 끝까지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구나. 하나님 이 가시도 고맙습니다. 라고 바울이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시아 같은 은혜를 받으면 곤란합니다. 네? 내가 못한다 해가지고 메뚜기과가 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우시아처럼요. 뭐든지 한다고 해가지고는요. 분에 넘어가지고 나중에 다 엎질러 놓고 네? 하나님 영광 가로채고 교회에다가요 다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바울처럼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은혜 주시는 대로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 그냥 하루입니다. 하루. 예?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한다지만요. 그래서 이 노동하시는 분들이요.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정직해요. 그러니까 문과계통의 분들보다는 이과계통의 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것만 믿으면 그 다음에 일사천리예요. 근데 막 철학을 하고 경영하라고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계산기 막 두드리자 복잡하다니까. 예? 믿음도요. 전부 다 동계산해가지고요. 이렇게 뽑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철학, 자기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되는 대로 된다 해가지고 그 믿어버리는 게 간단하다니까. 그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길 때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낙심해서 안 되겠지만 교만해서 안 되는 것이 내가 한다고 막 하고 이러고 다니다 보면요. 다 엉망이 되거든. 차라리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힘 주시면 오늘 하는 거고 내일 힘 주시면 내일 하는 거고 하루하루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또박또박하는 그런 정직한 영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질 때도 그런 거 했는데요. 아 이거 기초공사 한다고 땅 파가지고 철근을 딱 갈고 이제 바닥 이제 기초를 하잖아요. 그죠? 예. 아 그런데 와가지고 그때 막 한여름이었거든요. 한여름에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래서 막 수박 사다가 막 일꾼들 막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고 너무 잘 먹더라고. 근데 우리는 대접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요 땅 파서 이 기초공사 철근 깐 데부터 해가지고요 지붕까지 덮는 줄 알았어. 우리는 진짜 무식했지.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저와 똑같이 무식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바닥에 기초공사하는 분들은요 그것만 하고 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철근 올리는 분들은 이 철근 빗만 올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간식 안 줬어요. 집 짓는 거 다 짓는 데까지 끝까지 하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이 갔더니 그분들 그랬을 거예요. 웬 횡재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몰라. 뭐 나쁠 건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일꾼들은 단순한 게요. 새참을 주면요. 힘내는 거고요. 새참 안 나면 힘도 못해요. 일. 오늘 양식이 있으면 오늘 열심히 일하는 거고 내일 양식 주시면 또 내일 양식 먹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교만할 여지가 없는 거죠.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요.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달란트 충성하게 되고 다섯 달란트 충성하게 되고 내가 좀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충성하게 되고 내가 좀 가난하면 가난해 충성하게 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로 칭찬받은 사람 몇 없어요. 그래 부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중에는 칭찬받고 은혜 받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진실하고 능력 있는 사도였어요. 그렇지만은 몸에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하게 되면요 자기 스케줄이 많아. 병약하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이 폐렴 막 돼가지고 귀에 막 물이 차가지고 이 고막 찢어야 된다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비인후과 다니는데 이게 물이 안 없어지니까. 그때는 한 주를 지냈는데 이게 멍하거든요. 한쪽만 막혔는데도 멍해요 이게.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얌전하게 있다가 주일날 오면은 설교 시간에도 이게 소리가 이게 좀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소리만 냅다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주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더라고. 교회 걱정거리가 많아도 걱정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왜 나라도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여기가 멍한데 내가 뭐하러 다닐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건강하면요, 시간 쪽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온갖 거 다 벌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내 힘으로 했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병약한 사람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의 얘기들은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하나의 사건사건마다 주는 교훈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오점 없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고 상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